BGM 배경음악 영상 시간에 딱 맞게 쉽게 편집하기. 먼저 어도비 오디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글에서 어도비 오디션을 검색합니다. 어도비 오디션 무료 체험판을 누릅니다. 어도비 오디션은 한 계정당 7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는 한 달에 약 24,000원 정도의 사용 요금이 발생됩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계정 만들기를 하여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7일간 무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용 선택 후 계속을 누릅니다. 체험 종료 후 카드 자동 결제 해제를 하거나 월정 액제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약정으로 월 24,000원 체크를 한 후에 계속을 누릅니다. 추가 혜택은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 후 무료 체험판을 시작합니다. 7일 이후에는 자동 결제가 부과되니 그 이전에 취소를 하면 결제되지 않습니다. 어도비 오디션 체험판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7일 무료 체험 구독 취소 방법입니다. 7일 이전에 결제되기 전에 구독 취소를 하시려면 플랜 관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플랜 취소를 선택합니다.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계속을 누릅니다. 아니오를 누릅니다. 어도비 오디션 구독 유료 플랜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BGM 배경음악 길이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파일 열기에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오기를 합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멀티트랙 세션을 누릅니다. 세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신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전에 사용하던 세션은 필요가 없으면 얘를 누릅니다. 수정할 음악 원본 파일을 선택 후 이번 창으로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샘플 속도와 일치하는 팝업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 오디오 클릭 선택 후 왼쪽 창에 속성을 누릅니다. 리믹스를 누르고 리믹스 사용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클립을 분석합니다. 대상 지속 시간에 원하는 시간을 수정합니다. 3분 40초의 음원을 2분 40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뒤에 세 자리는 초 100분율 단위입니다. 수정을 하고 파일 내보내기, 멀티트랙 믹스다운에서 선택한 클립을 누릅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 후 저장하려는 위치를 지정한 후에 형식을 MP3로 변경 후 확인합니다.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수정된 음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에 맞게 시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리믹스 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